너 혹시 기타 좋아해? 네,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가지고 있는 험버커 기타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, 쿼드코텍스 마샬 게인톤을 한번 비교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질감이 얼마나 다른지, 그 픽업별로 사운드가 어떻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뭐 이펙터가 다 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. 멀티 이펙트에 물렸을 때도 과연 그 질감이 조금씩 차이가 날 것인지, 그리고 여러분들 취향에 어떤 친구가 제일 맞는지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참가할 친구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먼저 맨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깁슨 SG 스탠다드 모델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에드워즈에서 만든 팟벨리라고 하는 험버커 두 방에 달려있는 더블컷 기타고요.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 에피폰 레스폴 커스텀 에보니 모델인데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커스텀샵이라고 해서 깁슨 픽업이 달려있는 친구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레스루츠에서 제작된 블랙뷰티 레스폴인데요. 이 친구도 던컨 픽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다음에 이쪽 보시면 이 친구는 깁슨 레스폴 트레디셔널 모델이고요. 57 클래식 픽업이 달려 있습니다. 이 친구는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이고요. 픽업이 버스트 버커였나?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확인해서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PRS 커스텀 24프렛 모델이고요. 픽업은 5909 픽업이 달려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티즈 아크 스탠다드 22프렛 모델이고요. 티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픽업인데 네, 이렇게 총 8개의 험버커 기타들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
여러분 이렇게 다 듣고 오셨는데요. 여러분들 귀에 가장 좋게 들린 기타는 무엇이었나요?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 각 기타별로 특성이 조금씩 다른 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.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좀 취향 차이가 아닌가 그리고 뭐 질감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.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의견 주시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 혹시 기타 좋아해?